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 여러분 오랜만에 스페이스 스피커즈 레이블에 사이퍼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정말 오랜만이에요. 스페이스 스피커즈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게 오랜만인데 특히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레이블에서 래퍼들로 구성된 포지션으로 이렇게 사이퍼 비디오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한데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가장 큰 주축인 빈지 그리고 리메스틱이 있고 이제는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게 된 좀 사실 이분은 좀 들어온 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16T 그리고 건소가 들어왔습니다. 래피탈의 멤버이죠. 건소. 그리고 비트는 그 톨리버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이분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틴레? 타이닐?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참여를 했습니다. 약간 분위기는 보니까 건소가 새로운 스페이스 스피커즈 멤버가 된 걸 약간 축하하는 듯한 의미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건소의 입단 세레모니라고 볼 수 있는 비디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지금 뭐 베트남 힙합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레이블이고 그리고 워낙 뭐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워낙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 레이블의 스타일은 굉장히 좀 클래시하다는 거 럭셔리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 레이블의 색깔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비디오를 볼 텐데 예, 이 비디오의 제목은 루어승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. 정글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야, 켈레스 켈렌토에. 얍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가사도 뭐 제대로 모르고 그러지만 사이퍼 비디오이기 때문에 어떤 래퍼의 벌스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한번 또 재밌게 한번 가려볼게요. 톨리버가 아닌 비트를 듣는 것도 낯설긴 하네요. 아웃핏도 그렇고 빈지는 좀 가장 럭셔리한 제이지 같은 포지션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거를 빈지가 잘하지. 되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뱉는 거. 제가 생각하는 빈지는 랩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절제의 미학이다. 오, 오랜만이다. 지금 보니까 빈지와 루메스틱의 파트가 적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16T와 건소의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이 두 명의 래퍼를 좀 더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비디오인 것 같아요. 야 오랜만에 랩비에 출신 래퍼들을 이렇게 또 다시 보네. 오 확실히 이 레이블에 들어가면 래퍼들이 좀 뭔가 아웃핏도 그렇고 고급스러워지는 느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? 뭔가 그런 거 있죠? 빈지가 이 곡에서도 그렇고 스페이스 스피커스에서도 그렇고 마치 스포츠 팀이 있다면 주장 같은 역할들을 여기서 딱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. 이 곡에서도 그렇고 건소 오! 비트가 바뀌었어. 하하 되게 올드스쿨한 비트네요. 일부러 이렇게 조화를 맞췄나 봐요. 트렌디한 비트와 올드스쿨한 비트를 섞어가지고
야, 건소가 멤버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. 마치 건소는 여기서 랩 뱉는 느낌이 우탱의 맷손맨처럼 되게 나지막하게 뱉는 느낌이 있어요. 오. 저렇게 올블랙으로 맞추고 딱 있으니까 퍼프데디가 이끄는 배드보이 레이블 아티스트들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느낌이 있다.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. 멋있다. 마지막은 되게 락적인 느낌으로 딱 끝나니까 되게 멋있다. 이 비디오는 선배 래퍼들이 16T와 건소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사이퍼 비디오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빈지의 벌스가 저는 좀 듣기 좋았습니다. 가사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만은 플로우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절제의 미학 같은 거. 항상 좀 빈지는 랩을 뱉을 때 절대 뭐 감정을 거기에 깊이 실어넣는다라든가 뭔가 흥분된 그런 랩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절제가 있는 랩을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웃핏도 굉장히 좀 클래시하고 럭셔리하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좀 그런 랩 스타일을 보여주지 않을까. 반면에 16T와 건서는 확실히 빈지보다는 영블러드기 때문에 좀 더 패기가 있고 뭔가 펑키한 느낌으로 플로우를 뱉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은 느낌?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스페이스 피컬즈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으면서 톨리버의 비트가 아닌 다른 프로듀서의 비트에 대해서 비트가 있는 곡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를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조금 낯선데 되게 재밌네요. 특히나 트렌디한 스타일의 음악과 오스쿨 스타일의 음악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간 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이 레이블의 제가 얘기했듯이 정체성? 색깔이 여실히 드러나죠. 퍼프 데디, 배드보이라든가 뭐 옛날에 힙합 음악 레이블로서 좀 색깔이 강했던 옛날에 YG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좀 패밀리의 개념을 도입해서 뭔가 그 레이블의 어떤 멋 그 자체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이 스페이스 피컬즈도 특히 래퍼들 사이에 어떤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. 정체성이라고 그러죠.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. 비디오를 항상 멋있게 찍으니까 보면서도 되게 눈으로 호강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